닭똥찜 요리를 하려고 닭똥집을 술에 담그놨다가 세화전도 씻어놨어요. 이건 닭똥집을 튀겨가지고 무치려고 고춧가루를 개놨습니다. 이건 닭똥찜과 함께 튀길 마늘입니다. 우리 작은 아들이 그냥 찍어 먹고 싶더라 해서 간장으로 안 들여놨습니다. 일부는 그냥 튀겨갖고 먹을 겁니다. 이렇게 반죽을 조금 만들어놨어요. 튀김가루 조금 하고 빵가루 있어서 조금 하고 그리고 카레가루 한 숟갈 그리고 소금 반 숟갈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개놨습니다. 살짝 무칠 정도로만 할 거예요. 기름을 붓고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저도 닭똥집 튀김은 처음 해봐서 반반입니다. 튀기고 있습니다. 닭똥집은 좀 오래 튀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오래 튀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빵가루 넣은 거 믹스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될 때 마늘을 넣을 거예요.